회장님 오셨습니다. 윤 선생 어때? 그 태생이 아내로서 어떠냐고. 현명하던데요. 바람 같은 장전모 잡을 수 있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회장님께서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습니까? 하여서 어떻게 그야 알아? 회장님 곁에서만 20년입니다. 그 태희랑 분란 안 나겠나? 그다지 크게 걱정되진 않습니다. 태령? 태령이는 일찍부터 윤 선생 편이고요. 그 하여사는 어때? 저야 무슨 생각이 있나요? 늘 회장님 편이죠. 아니야. 내가 이번에 하여사 의견을 꼭 들을 참이야. 예. 어떡하면 좋겠어? 결혼만큼은 본인 생각이 첫째인데 회장님께서 한발 양보하셔야 옳다는 생각입니다. 내가 이제 뭐 이빨 빠진 호랭이를 빼나? 이제 자녀들에게 조금씩 관대하게 변하셔야죠. 조금씩이요. 너무 한꺼번에 많이 변하시면 회장님 지켜보는 제가 눈물 날 것 같아요. 걱정 마. 인간 수명 이제 120세야. 그래도 아버님께 허락을 구할 때 못 이기는 척 허락을 하세요. 장전무 4년 전에 집 나가고 회장님 얼마나 쓸쓸해 하셨는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저 가슴이 아픕니다. 이제 겨우 마음 잡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사람 사는 집 같은데 또 식탁이 텅 빌까 걱정입니다. 바람 같은 장전무 일단 잡으셔야죠. 윤 선생. 뭐 하고 계십니까, 여기서? 나 게임 끝났거든? 네? 나 신성 인수했다고! 신성 인수하니까 그렇게 좋아요? 아니. 윤 선생님께서는 왜 그렇게 시무룩해 계신가? 나 유학 날짜 잡혔어요. 이제 나랑 결혼해도 돼. 자, 이거 윤세라 탄생서. 진짜 반지는 결혼식 날 끼워줄게. 지금 청혼하는 거예요?
이걸 어떻게 할 거야? 좋아할 거 없어? 마음에 안 들면은 변호사 부를 거야. 그럼 두 사람 즉시 이 집에서 맨손으로 나가야 돼. 고맙습니다, 회장님. 어쨌든 감사합니다.